예, 오늘 구조의 그 104페이지, 104페이지 전세권 구조의 104페이지 전세권 여기 구조의 몇 페이지? 104페이지 근데 전세권인데 여러분 구조의 전세권 하면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그래서 그 여러분 책을 가지고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런 전세권 본질은 뭐 하는 거다? 용익, 사용 수익하는 거지만 기간이 끝나고 나서 무슨 금을 주지 않으면 전세금을 안 주지 않으면 저당권자처럼 바로 경매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번. 1번.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용익 물권임과 동시에. 그지? 그래서 용익 물권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또 핵심 단어 뭐 전세금의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 요걸 담보적 기능이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면서 무슨적 기능을 가진다? 담보적 기능을 가진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자 전세권은 용익이지만 됐습니까? 용익인데 용익은 타인의 부동산을 쓰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전부 또는 뭐 일부 하는 거. 그래서 그 3번의 둘째 줄 반드시 한필 토지 한동 건물임을 요하지 않으며 하면 전부라도 괜찮고 원칙 전부 또는 무슨 부? 일부라도 좋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농경지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용어는 어디서 잘 나오냐면 등기에서 잘 낸다. 그죠? 그래서 농경지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전세금인데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무슨 금을 요소로 한다?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여러분 그 우리 그 다른 용익 물권 그지? 요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요 치료를 뭐로 하지 않는다? 요소로 하지 않는다. 좀 저번에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반적으로 뭘 주지만 치료를 주지만 그지? 뭐를 주지만 치료를 주지만 근데 그 반대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대. 예? 일반적으로 치료를 주지만 뭐로도 가능하다. 무상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거 유상 무상 다 된다. 이걸 이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제 뭐 무슨 또 별도의 채권이다. 그지?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약정했다면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계약한 사람. 근데 다른 사람 만약에 그 만약에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됐을 때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지? 그럼 요거 그럼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때 계약서에 뭐가 없어도 치료가 없어도 그 계약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걸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는 것은 계약할 때 계약서에 반드시 석자 전세금 얼마 얼마 이게 기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 전세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반드시 전세권 등기할 때도 전세금이 등기가 돼야 유효고, 만약에 전세권 등기하는데 전세금이 없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요소로 한다 하는 거 그지? 그래서 4번 전세금 뭐 해야 된다? 등기 그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죠 용익 물권으로서의 전세권 무슨 물권? 용익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쨌든 물권이기 때문에 저번에 했죠 어떻게 직접 지배 어떻게 직접 사용 그지? 어떻게 직접 사용.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기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지? 그거. 그게 이제 5번에 그 가로 1번에 둘째 줄 전세권의 양도나 전전세 또는 목적물을 임대하는 경우 설정자의 동의를 뭐 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지 않으면 또 단서가 하나부터에 금지 특약만 없으면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 그지? 그런 거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 2번은 뭐자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바뀌었네?
갑집의 을이 전세권자인데, 그지? 무슨 권자인데? 전세권자인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지? 그럼 새로운 소유자를 뭐라 그런다? 양수인, 그지? 그럼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잖아. 등기돼 있으니까, 그지? 자, 그럼 기간이 끝나고 나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달라할 수 있냐면 양수인에게 달라할 수 있고, 그럼 전세금 돈 내주는 걸 채무로 하잖아요. 그럼 요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의 채무는 뭐 하면서 소멸하면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어? 양수인이 채무를 지는 전세금 책임진다. 그지? 그럼 요거를 뭐냐면 종전의 설정자의 채무는 소멸하면서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면책적. 요 사람은 채무는 뭐 하고 소멸하고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이걸 뭐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종전의 설정자의 전세금은 소멸하고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하는 거. 그거,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어디에 가냐면 맨 밑에 104페이지 맨 밑에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한데 신소유자는 신소유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노? 양수인은 됐습니까? 전세권자에 대하여 설정자 지위에서 전세금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종전의 소유자의 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 의무를 만다? 면한다. 이걸 조금 고급적인 단어로 설명하면 전세금에 대해서는 무슨 적?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런 것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6번인데, 그지? 6번. 그 다음에 요거는 담보물권적 기능 기간이 끝났는데 무슨 금을 안 내주더라? 전세금을 안 내주더라. 할 때는 전세권자는 누구하고 똑같아? 저당권자하고 똑같이 안 주면은 똑같이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지? 판결 안 받고 경매하는 걸 그걸 무슨 경매?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했네. 그지? 그게 이제 6번의 가로 1번. 가로 1번은 요 무슨 권하고 똑같다.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을, 저당권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 그걸 뭐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전부 다 있다. 무슨 권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돈 받아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은 전세권도 어떻게 한다? 소멸하고. 우리 저당권에서는 무슨 불함? 완불함 하면 저당권 자동으로 소멸하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완불함을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소멸하며. 그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부정성에서 전세권도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기간이 땡. 자 기간이 땡 하면은 용익적 권능은 소멸하고 이제 아까 돈을 뭐 담보적 권능이라고 한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하자. 자 여기서 이제 전세권의 양도인데 무슨 권의 양도? 전세권의 양도인데 그지? 자 여러분 양도는 뭐냐면은 이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뭐 하는 거? 이전하는 거다. 그지? 이전하는 건데 여러분 자 우리가 전세권의 전세권이다 이렇게 하면 안에 두 가지 기능이 있대. 이제 용익적 기능, 용익적 전세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 이렇게 한다. 예? 뭐 하는 전세권?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 용익적 전세권과 그다음에 이제 담보적 기능. 담보적 기능을 뭐고? 돈이잖아요, 돈. 그지? 그걸 뭐냐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다 이렇게 한다. 예? 요게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도 그러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요렇게 전세권이라는 것을 다시 분해했더니 한 개는 용익적 기능이고 한 개는 무슨적 기능? 담보적 기능이다. 그지? 그러면 이제 전세권의 양도다 이렇게 하면은 이전인데 그냥 전세권에 그냥 묶어서 하면 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데 됐습니까? 양도다 하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 아까 전세권을 세부적으로 나누었을 때는 몇 개? 두 개잖아요. 양도 하면 몇 개 이전이냐? 원칙 두 개 이전. 몇 개 이전? 두 개. 원래는 이렇게 두 개 이전하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이제 이론 우리는 이제 전문가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하잖아요. 근데 요 사용 수익하는 것만 따로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고. 그럼 돈만 따로 떼어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요 돈만 따로 담보적 기능, 전세금, 반환 채권, 청구권,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하기 위해서는 요게 쓰는 게 뭐 했을 때 끝났을 때 요 돈만 양도할 수 있대. 근데 요 사용 수익하는 건 돈은 그대로 갑이 가지고 있고 사용 수익하는 것만 을에게 양도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그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래서 몇 개 이전? 두 개. 근데 사용 수익하는 것만 분리 OX, X, 돈만 분리 O. 그러면 돈만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요 쓰고 있는 중에는 돈만 양도는 못한다. 예. 그러면 요거 쓰는 게 어떻게 했을 때? 끝났을 때. 그래서 반드시 문장 안에 소멸, 종료, 만료, 뭐 그 다음에 쓰는 게 끝났을 때 이건 뭐 해지 이런 단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요 돈만 따로 떼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게 가끔씩 이제 조금 한데 중급 이상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요 그러면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 이렇게 했을 때는 요게 쓰는 게 뭐 했을 때? 끝났을 때. 근데 그럼 아직까지 기간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쓰고 있는 그런 경우는 요 돈만 양도하면 OX, X.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요게 전세금 반환 채권 나왔을 때는 요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 요렇게 딱 하면 좋은데 그럴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문장을 봐야 될 게 요 돈, 전세금 반환 채권과 함께 요 전세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아, 이게 뭐 하는 전세권이구나. 그렇지.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놓고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그 6번에 가로 1번 자,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고 끊고 그지? 그래서 일단은 기간이 끝나야 쓰는 게 끝나야 뭐 돈 그걸 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을 전세금 반환 채권과 무슨 게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자, 그럼 3번으로 갑니다. 자,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함께 자, 그럼 앞에 요 3번처럼 3번이 요 오리지널인데 앞에 전세권 하면 뭐 어떤 전세권? 사용 수익. 그렇지. 용익 즉 전세권과 채권을 함께 양도하는 게 원칙은 다음과 특별한 경우는 채권만 양도하는 것도 인정된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반가로 1번부터는 기간이 뭐야? 끝나야 쓰는 게 뭐 소멸 종료 끝나야 그지? 그래서 자 1번 반가로 1번 기간 중에는 뭐 중에는 기간 중에는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끊고 요 고침은 그대로 놓는다. 그 다음에 쓰고 있는 중이라더라도 앞으로 뭐 소멸을 조건으로 어디 동그라미 소멸 그치 항상 소멸하는 경우 그걸 무슨 조건으로 정지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 경우 전세권은 그제 요 항상 채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 나오면 무슨 적 전세권 용익적 전세권 그지 전세권은 용익적 성격만 갖게 되고 양수인은 뭐 없는 담보 없는 조건부 전세금 채권을 뭐 갖게 된다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까지 뒤에 지문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딱 요 채권 전세권하고 같이 나오면 앞에 전세권은 뭐 하는 전세권이다 용익적 전세권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돈만 채권만 분리하면 OX X 근데 용익적 전세권이 뭐 끝났다. 그 안 문장 안에 반드시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냐면은 뭐 소멸, 종료, 만료, 해지, 합의해지 이런 단어가 들어있다. 그러면 기간 중에는 채권만 분리 OX, X 기간 중이라더라도 소멸을 뭐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 항상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소멸, 만료, 뭐 이런 종료 이런 조건 종료 이런 단어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은 뭐 설정 계약이 뭐 되고 해지되고 그지? 그럼 설정 계약이 해지됐다는 건 이제 쓰는 거 끝났다는 거지. 그런 경우도 채권만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고 양수인은 담보 없는 전세권을 갖게 된다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채권과 분리하여 전세권만, 그 여기서 전세권은 3번 전세권은 어떤 전세권? 용익적 전세권, 그지? 만을 양도는 할 수는 없다. 3번 짱 중요, 잘 나오는 지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딱 하니까 전세권 나오니까, 아, 뒤에 채권하고 전세권 나오면 뒤에 무슨적 전세권? 용익적 전세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7번도 잘 나오는데, 자, 고개 들고. 자, 여러분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물건에서는 금방 그랬노? 그러면 등기 요건으로 하는 물건은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잖아요. 뭐만 하면은? 등기만 하면은 뭐 하지 않아도? 그렇지. 점유하지 않아도 물건 취득하거든. 전세권도 마찬가지다. 전세금 주고 설정계약 플러스 뭐 했다? 등기하면은 전세권자 목적물을 뭐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 시험은 막 어려워. 금방처럼 한 거 조금 이게 중급 이상 되는 어려운 거고, 요것도 나오긴 나온다. 지문에 나왔을 때, 그게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어려운 것도. 알아야 된다.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려운 거. 근데 이제 저번에도 유튜브 나오잖아요. 막 설명하잖아요. 아, 이게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 30, 40, 3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중하. 그래서 중급과 중과 하에 해당하는 요 70만 알면 시험 합격합니다.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된다. 아니, 몰라도 되잖아요. 이론은 그렇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이러잖아. 그지? 하는데 시험에서는 요게 문제라고. 요 30을 어떻게 흩어놓는다고. 흩어놓으면 어디까지? 요 70까지 뭐 한 것처럼? 그렇처럼. 어려운 것처럼 해서 멘붕 상태 빠진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것만 골라낼 수 없거든. 이것만 딱 요렇게 모아서 내, 요렇게 뭐 어려운 거 30, 전부 다 상이에요. 중은 40이에요. 하는 30이에요. 이러면은 요 딱 하하고 중만 맞추면 되는데, 이 30을 이렇게 모아서 내는 게 아니라 막 흩어놓는다고. 그러면, 요 40문 중에 30%면 4, 3, 12, 12문제잖아요. 한 10문제를 막 흩어놓는데 그 10문제 때문에 뭐 한 것처럼? 전부 다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요 어려운 거 12문제 중에 몇 개 정도는 알아야 되노? 두세 개 정도는 알아줘야 왜냐면 자신감이 확 붙는다고. 어려운데 답이 있네. 뭐가 자신감이 확 붙으면 여기에 중간권과 쉬운 거에 어려운 게 있는 것도 별로 문제되지 않고 내가 중간권과 쉬운 거를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 알아줘야 된다고. 그래야 뭐 한 게 쉬운 거와 중간 게 멘탈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요 7번은 뭐만 있으면 되고, 등기하고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 점유를 뭐라노? 인도라는 말 쓴다. 우리 점유라는 말 안 쓰고, 7번의 첫째 줄 맨 끝에 뭐 인도하는 것은 승립 요건이 아니다. 근데 아까 반드시 무슨 금 줘야 되노? 전세금. 왜? 요소로 하니까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지만 지급은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러면 요 뭐 기간 이런 거는 쉬운 거지. 뭐 몇 년 넘을 수 없다? 10년. 10년 넘었을 때는 몇 년? 10년. 건물은 1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몇 년? 1년 하는 거, 그죠? 아,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갱신하는 경우에도 몇 년 넘을 수 없다? 10년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근데, 자, 3번 맨 끝에 중요하죠. 전세권자에게는 계약 갱신청권이 없다. 여러분, 자, 고개 들고, 계약 갱신청권은 토지에 뭐를 토해야? 자본을 토하는 무슨 건에 지상권과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 짓는 토지 임대차. 에만 계약갱신청권이 있고 전세권에는 계약갱신청권 없고 무슨 물매수? 부속물매수. 그지? 그런 거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죠? 이 4번에서는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놓? 건물. 그지? 무슨 물? 건물. 요 법정갱신. 법정갱신. 6번은 맨 밑에 가로 4번 제목 붙이면 무슨 갱신? 법정갱신. 어디에서만 인정한다? 건물전세에서만 인정한다. 그러면 토지전세는 기간이 땡 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토지전세권은 기간이 땡 하면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하고 이건 뭐
건물 전세권 기간 만료 어디다 동그라미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전 6월 1월 사이에 설정자가 아까 주어 무슨 권자가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뭐 나가세요 안 가면 조건을 변경합니다 이런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갱신 자동 갱신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는 앞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걸 무슨 갱신 법정 갱신 자동 갱신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갱신 법정 갱신 자동 갱신 묵시의 갱신 그럼 이렇게 여러분 법정 갱신되면은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자 여러분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되면 어떻게 되노 자유롭지 언제든지 설정자 나가세요 소멸 통고 후 저번주에 했죠 고고고 후 매달 6월 전세권자도 나갑니다 고고고고 후 매달 6월 무슨 6 66 그치 전세권 맞습니까 예 전세권은 무슨 6 빨리 66 임대차 61 주택은 2년 3월 그치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 그지 아, 그런 거 그 다음에 기간은 여러분 기간은 여러분 등기법에서 기간은 등기 안 해도 관계 없다 근데 대항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래서 등기는 100% 아 기간은 100% 상대적 등기상 맞습니까 예 그래서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되고 등기 그지 등기 안 하면은 기간 약정이 없는 거로 다루진다. 기간 약정이 없는 거로 다루지면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렇지. 그다음에 자, 6번 중요하죠. 법정 갱신과 최단 기간 1년은 어디? 건물 전세만 적용하고.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그 7번의 둘째 줄 짱 중요. 무슨 갱신은 법정 갱신 핵심 단어 앞에 뭐가 붙었노? 법정 붙었죠. 법정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주장을 그러니까 요 법정 갱신 잘 내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 머릿속에 무슨 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100% 뭐 없이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법정 갱신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OX X. 오케이. 그런 거 기억한다.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 다음 8번은 기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66. 맞습니까? 예. 나갑니다. 통고 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경과돼야 6월이 경과돼야 그지?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9번은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자, 딱 제목 보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 하니까 뭐 용익적 기능이 그지? 무슨 적 기능? 용익적 기능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뭐 그건 별 문제 없죠. 그죠? 그럼 자, 전세권에서 그럼 요거는 이제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전세권에서는 그럼 자, 사용 수익은 누가 하니까 전세권자 직접 하죠. 물건 하니까 직접 지배. 자, 무슨 지배? 직접 지배. 어떻게? 직접 사용하니까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은 필요비 없고 무슨 비? 유익비. 그렇게 끝나는 거지. 뭐 읽어 보면. 그러면 수선 업무는 누가 진다? 빨리 수선 업무는 필요비죠. 누가 진다? 전세권자. 그런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9번에 가로 2번. 목적물은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수선하여야 한다. 누구는? 주어. 전세권자는?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없고 무슨 비는 있다? 유익비. 그치, 그렇게 딱. 그러니까 이제 책 읽으면서 쭉, 일단은, 자, 책을 읽을 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책 읽으면 안 되고, 전혀 모르는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되노? 강의를 들어야지. 어떻게 기초 여러분 인터넷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지 뭐 기초 기본 이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무슨 템을 알고 난 뒤에 그렇지 시스템을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책 보면은 뭐하다 띵하고 이게 중국말인지 이게 분명히 나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살아났는데 이게 뭐 중국말인지 전혀 느낌 안 가네. 그럼 또 중요한 때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노? 그렇지. 초밥격 주어 책 읽을 때 전세권자는 하고 면 하면 끊어야 돼 또. 하고 나면 끊고 나면 또 뭐가 나온다? 주어.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책 쭉 끊고 있거든. 하면은
공부하는 거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조금 뭐 한 2, 3년 해야 되겠구나. 왜? 줄 쭉 치고 있잖아요. 그 2, 3년. 끊으면 몇 개월? 6개월, 8개월 이래 간다고. 맨날 뭐 한 문장에 주어가 막 두 개씩, 세 개씩 나오는데 내가 법과목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읽는데 되냐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노? 주어는 안 되면 동그라미부터 해놓는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무슨권의 처분, 전세권의 처분. 아까 전세권은 무슨, 전세권자는 무슨 옥계, 자유롭게 무슨 특약만 없으면. 그렇지. 그거 이제 이미 그 암에 본 거잖아. 그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 내에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은 설정에서 뭐 하죠? 특약으로 뭐 할 수 있고, 금지할 수 있고, 금지 처분 특약은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그럼 자, 요걸 이제 마무리하면은 전세권자는 무슨 특약이 없다면, 금지 특약이 없다면, 아까 제일 중요한다. 뭐 없이, 동의 없이도 무슨 옥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근데 꼭 동의 없이 하니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무슨 특약만 없으면, 금지 특약만 없으면 무수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요 전세권의 양도, 아까 요 전세권의 양도도 아까 무슨 특약만 없으면, 금지 특약만 없으면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양도하려면은 뭐 해야 된다? 등기. 그 오른쪽 올라가서 107페이지 뭐 해야 된다? 전세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지? 고. 자, 여러분 요 양도 양도는 요 했잖아요. 양도 무슨 성을 유지하면서 양도는 무슨 성을 유지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만 교체, 이게 양도라고. 집에 을이 전세권자다. 그러면 요 전세금 꼭 1억,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하자. 등기해놨다, 그지? 그러면 요 양도,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그러면 요 양도는 요 전세권자는 여기서 딱 빠지고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양수인이 들어간다고. 이게 양도다고. 그래서 양도는 시험 문제 잘 안 낸다. 낼 게 없지. 왜? 요 을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노? 양수인.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전세권자. 그럼 나중에, 그럼 자, 요게 이제 계약하고 요거는 이제 전세권자 권리 의무는 소멸하는데, 그럼 할 때 여기서는 만약에 양수인이 이 양도 받으면서 양도금을 줬다고. 얼마? 제한 없다. 그럼 1억 3천 주고 양도 받아도 나중에 설정자에게 끝났을 때 얼마, 등기된 금액 얼마? 1억. 누구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지. 7천 주고 양도 받아도 나중에 전세권자는 끝났을 때 설정자에게 얼마? 1억. 그렇지. 양도금은 제한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다, 이게. 이거 가지고 내는 거지. 양도금 제한 없고 뭐 할 필요 없다? 등기할 필요 없다. 어떻게 해야 되노, 요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같은 말이지. 막 어떤 선생님은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 아니 저는 반대입니다. 뭐 하세요? 그렇지. 기억해야지. 어디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기억이나 외우는 거나 똑같지. 100% 알아도 뭐 못하면은 기억 못하면은 시험장에 가면 아무 필요가 없다. 외워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외운다는 말을 너무 무식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아무 강의 안 듣고 이해하지 않고 외우지 말라는 것이지. 그 다른 선생님이 외우지 마세요 하는 것은 뭐 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이해한 것을 기억하는 것까지 외우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아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서 꼭 선생님 이간질 하는 사람이 있대. 이게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절대로 외우지 마라. 여러분 공부해 보니까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고는 못해.
책도 없다. 이거 양도금 먹고 제한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 그럼 기간은 잔존 기간. 그렇지?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나올 거 없다. 왜? 사람만 교체니까. 나왔다 무슨 세를 가지고 내냐면 전전세. 그래서 여러분 그 전세권의 양도에서는 오른쪽 107페이지 올라가서 반가로 이번 메뉴에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노? 그렇지. 설정자에 대한 양도인 설정자하고 똑같은 단어가 설정자는 소유자고 양도인은 종거래인 전세권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 전세권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 그지? 맞습니까? 예. 자리 교체. 그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나 양수인은 어떻다? 똑같다. 맞습니까? 요 사람 빠지고 요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양수인. 그치? 그 다음 전전세는, 여러분 전전세는 요 전세권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전세권자가 다시 또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거. 이걸 무슨 권자? 전전세권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요 자기 권한과 범위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잘 내는 게 항상 돈. 아까 양도에서는 양도금 제한이 없다. 그지? 많든 적든 관계 없고 원전세금 받잖아. 그지? 근데 요 전세권에서는, 전전세는 요 전세권자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그래서 우리 내내 치킨. 무슨 치킨? 내내 치킨. 전전세금도 뭐 원전세금 내. 기간도 뭐 원전세 기간 내. 그래서 무슨 치킨? 내내 치킨. 그지? 그럼 항상 시험은 뭘 중심으로 나오냐면 돈을 가지고 내거든. 그러면 전전세권은 돈도 누구한테 주고? 전전세권자 등기해놨지. 그지? 그러면 기간이 끝났다 누구한테 달란다? 전세권자. 안 주면 누구 집을 경매? 설정자 집.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다? 까다롭다. 이렇게. 까다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조건이 많이 붙는다는 거야. 조건이 몇 개 붙는다? 두 개. 여기 기간도 끝나고 여기도 기간 끝나야 끝났는데 누가 안 주면은, 설정자가 안 주면은 무슨 쇼?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기억해야지. 시스템을 이제 듣는 게 이해고, 시스템을 뭐하고 이해하고 난 뒤에는 뭐하고 있어야. 여러분은 강의 들을 때는 아하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된다. 그렇지. 그 암기라는 단어나 기억이라는 단어나 숙지라는 단어나 같은 말이 되게. 근데 무조건 뭐 이해 강의 들으면 되잖아요. 강의 듣고 아하 이게 이해지 뭐. 근데 그걸 뭐 해야지? 기억. 자, 갑니다. 전전세. 그 반가로 이번 당사자는 전세권자와 무슨 권자? 전전세권자고 설정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동의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특약만 없다면? 금지 특약만 없다면. 그치? 3번 핵심 단어 기간 내. 그 다음 전전세금은 뭐 전세금 한도를 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일명 무슨 내 치킨? 내내 치. 그러니까 이게 이 딱 강의를 들으면 이미 이해거든. 이해가 되고 난 뒤에 책 읽으면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간 내에 되고 한도를 넘지 못한다. 그럼 전전세권이 설정하더라도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게 전기선 이렇게 전기선 연결된 거하고 같다고. 그러면 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그냥 항상 요 전세권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게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하고 전세권자 전전세금 반을 지체하면은 때 끊고. 때의 주어가 무슨 권자고? 전세권자지. 끊고 나니까 또 주어놨죠. 뭐 전전세권자는 이렇게 해야 이해가 간다고. 쭉 읽으면 안 된다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모습은 뭐냐면 공부하는 방법에 달려있는 게 머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공부를 못하는 것이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거든. 어른도 공부하는 모습을 딱 보잖아요. 아, 학교 다닐 때 저 사람은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미 추론을 알 수 있다고.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민법은 국어가 거의 절반.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라. 뭐 해라? 끊어라.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은 사무장들은 딱 뭘 들고 있냐면 연필을 들고 있고 쭉 줄치는 게 아니고 끊고 핵심 단어 동그라미 끊고 핵심 단어 동그라미 이렇게 한다고. 뭐 할 때 딱 서류를 볼 때 항상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항상 뭘 들고 있다? 연필. 그런가.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아까 했죠, 그죠? 예. 6번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권자가 뭐를 안 내주면 전전세금을 안 내주면 전전세권자도 경매할 수 있는데 어떻다? 그렇지. 까다롭다. 몇 개 지체가 돼야 두 개. 그지?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어느 거 핵심 단어고? 그러나가 핵심이지. 무슨 아? 그러나 경매를 하려면 무슨 건도 소멸하고 전세권도 소멸하고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전전세금 반환을 뭐하고 있어야 지체. 그럼 여기는 몇 개 지체하고 있어야? 두 개. 그렇지. 너무 잘한데. 그러면 쉬운 거야 이게. 이게 뭐든지 만약에 여러분이 천일생한테 배우면 천일생 초점 맞춰가 끝까지 밀어붙이면 추합격. 예를 들면 다른 선생님 막 강의 들으면 다른 선생님 맞춰가지고 끝까지 가면 추합격한다. 왜냐면 그 선생님도 이때까지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지. 검증이 안 되면은 이미 그 선생님은 강의 끝난 거지. 근데 어떤 선생님이든 단지 강의하는 그 자기들을 그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그게 맞춰서 하면 되거든. 그래서 어떤 선생님 강의 들으면 떨어지고 어떤 선생님 강의 들으면 합격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그 선생님이 내가 얼마만큼 잘 따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합격 불합격 달려있다. 자, 그 다음에 7번 짱중요. 뭐 중요? 짱중요. 잘 나온다. 그럼 전세권자는 오직 누구와의 관계냐면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의 관계지 전세 전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어떤 권리 직접 업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전세권자의 책임. 자, 전세권자는 아까 무슨 특약만 없다면 금지 특약만 없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대신에 했다. 책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진다. 어우, 잘 배웠네. 그래서 어디 끊노? 가로 4번. 경우 끊고. 경우 떼면 일단 끊어야지. 공부 잘하려면 일단 끊는 거 잘해야 된다. 어디 끊노? 경우 일단 했다고. 지금 끊었습니까? 예. 끊고 나니까 뭐 나오노? 전세권자는 이제 나오잖아요. 얼마만큼 책임지냐 하면은 면할 수 있는, 그거 잘 나온다. 있는을 없는, 없었던. 있는. 그거 딱 나오면 이건 볼 거 없다. 틀리게 나오려면은 뭐, 없는, 없었던. 이거 무슨 는? 있는, 불강력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진다. 그래서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진다. 그거 꼭 기억한다. 무슨 는? 있는. 나온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소멸, 그지? 전세권의 소멸. 여러분, 전세권은 물건이잖아요. 집, 만약에 집을 전세권 설정했는데, 물건,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져버려, 뭐, 산사태가 나 무너져버렸다든가, 불나버렸다.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은 뭐한다? 소멸하죠. 또 전세권은 용인 물건이니까 기간 땡. 그 다음에 뭐, 또 전세권자가 그 집이 좋다. 소유자가 설정자 싸게 줄 테니까 사세요 했고 샀다. 혼동. 뭐 이런 거. 그래서 전세권은 물건의 공동 소멸 목적물의 멸실 기간 만료 현동 소멸시효. 그 다음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한 경매 수용 등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 목적물의 멸실 불강력으로 멸실. 요 불강력으로 멸실은 뭐 무슨 사태? 그렇지. 산사태. 폭우로 산사태가 나왔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냥 전파가 되었다. 그럼 전세권 소멸하는 거지. 그럴 때 누구한테 설정자한테 뭐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받아갖고 나가는 거지 뭐. 그걸 불강력에 한 멸실.
전부 멸실. 그죠? 해가지고 전세금 통과하고, 나 이제 나가면 사용 못하니까 뭐 합니다? 나갑니다. 해가지고 통과하고 전세금 받아서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런 거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뭐가 중요하노? 제목. 제목을 할 때 처음에 잘 읽어야지. 그럼 일부의 멸실. 자, 근데 자, 일부 멸실 이것도 중요하다. 일부 멸실인데 역시 산사태로 일부 멸실됐다고. 자, 근데 이게 뭐 하냐면은 요 뭐 하고 비교하냐 하면은 전세권은 물건이잖아요, 그지? 예? 무슨 건? 일부가 멸실된 만큼 전세권은 소멸한다. 무슨 건? 멸실된 부분만큼. 왜? 물건이니까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없어진 부분만큼 전세권을 소멸하고, 만큼 당연히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대. 요거하고 잘 내는 게 임대차. 무슨 차? 임대차는 이거 채권이잖아요. 예? 산사태로 일본 멸실됐다 만큼 이런 말 안 쓴다. 왜?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을 통해서 쓰잖아 지금. 근데 자, 멸실했을 때 일부가 만큼 이런 말 안 쓴다 요거는. 됐습니까? 만약에 목적 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목적 달성 가능하다. 전세권 아무런 영향이 없고,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고. 그럼 목적 달성 가능하면 임대차인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깎아주세요 할 수 있다고. 요거는 어떻다 빨리. 당연히 전세금은 어떻게 한다? 감액하고 반환해야 되고, 당연히 여기는 채권이기 때문에 목적 달성 가능하다. 임대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누가? 임차인이 뭐 깎아주세요 라고 청구해야 해서 돌려줘야 어떻게 감액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감액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거. 그래서 이번 목적물 일부 멸실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때 되겠습니까? 예, 멸실된 부분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와! 그렇지. 따라서 설정자는 멸실된 부분에 관하여 당연히다. 지금 생략됐죠? 제가 강조하는 의미 알겠습니까? 예. 당연히 반환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일부 멸실했는데 목적, 잔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설정자의 전부 소멸 통과하고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이게 논리적으로 돼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그럼 아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 멸실하면 멸실된 부분만큼. 임대차는 목적 달성 가능하면 임대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뭐가 줄어들었으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뭐 해주세요? 그렇지, 깎아주세요 하는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게 무슨 진할 강의다? 오리지널 강의다 하는 거지. 물건 채권에 맞춰. 잘 나온다. 그럼 요거는 당연히 차임이 감액된다. OX, X, 감액 청구하는 거 꼭 기억했는데, 그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귀책 사유로 멸실. 여러분, 전세권자가 살다가 잘못해가지고 불내버렸다. 누가 물어줘야? 전세권자 물어줘야지. 뭐 그래, 뭐 딱 보면 되지 뭐. 전부가 전세권자 귀책사유로 멸실한 때 끊고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무슨 배상 책임진다? 손해. 이때 전세금은 손해배상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해야 하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고, 그지? 일부가 전세권자 귀책사유로 멸실하면 멸실된 부분은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아까 반대학설은 있습니다. 아까 물건이니까 일부가 멸실되면 멸실된 부분만큼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 근데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끊고,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뭐하고, 충당 잉여에서 반하고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뭐 별 특별한 거 없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논리를 가지고 기억하는 게 안 잊어진다는 거지. 그럼 아까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원칙적으로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럼 일부가 멸실했다. 당연히 멸실된 부분만큼 이렇게 하고, 아까 임대차에서는 뭐 산사태로 일부가 멸실됐다. 임대차에서는 목적 달성 가능하다. 임대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뭐 어떤 권리가 발생한다. 그렇지. 깎아주세요 하는 감액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지 당연히 감액된다. OX, X 그런 거. 그지? 그게 뭐 핵심이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안에 거 쫙 했지만 금방 제가 입에서 나온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다음 같은 사유가 설정. 자, 여러분 저번주에 얘기했잖아. 소멸통 전세권에서, 전세권 물건에서는 소멸통고 하면 뭐를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정했을 때,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은 물건이잖아, 그지? 수업시간에 전세권은 물건인데, 기간 정하지 않았다.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통고할 수 있다. 설정자가 나가세요. 고고고고 후 몇월 6월. 전세권자가 고고고고 후 몇월 6월. 그치? 그 다음에 소멸청구 하면 무슨 반, 윗반. 자, 그러면 13번에서는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해야 되겠노? 소멸청구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소멸청구고 다섯 자에 동그라미 해야지. 누가 위반했다? 전세권자가. 그렇지.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개. 중요하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른 관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럼 소멸 청구 내용이 아닌 거 하면 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되겠지 또. 뭐를 약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뭐 소멸 청구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요거는 전부 다 1, 2, 3, 4 전부 다 누가 위반했네? 권자. 권자가 위반했네. 그래서 주어 권자가, 권자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금지 특약을 위반한 때 귀책 사유로, 뭐 귀책 사유로, 누구의 귀책 사유로? 전세권자의 귀책 사유로, 뭐 일부 멸실하든 전부 멸실하든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 14번 짱 중요. 무슨 이행? 동시행. 소멸은 효과. 이게 핵심 단어지. 그지? 뭔 효과? 소멸은 효과. 자, 그러면 이게 동시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갈 때 전세권자는 집 비우고, 말소등기의 필요한 서류 제공과 전세권자의 돈. 무슨 이행? 동시행. 그지? 그래서, 자, 동시행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동시행, 동시행 공호는 이제 됐잖아, 그지? 자,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냐면은, 뭘 가지고 내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 기간이 끝났으면 전세권자는 돈을 받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간 끝나면 나갑니다라고 설정자에게 통고했다고. 에? 누구에게? 설정자에게. 자, 근데 전세금을 뽑아서 나가려고, 뭐 해서? 뽑아서 나가려고, 계속 기간이 끝나면 돈 내주세요 했는데, 누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끝나가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누가? 설정자가 돈을 안 내고 주고 있더라고. 그럼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와, 동시행이기 때문에, 동시행이기 때문에 살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지체가 아니다? 영지체가 아니다. 집을 비우고, 완전한 집을 뭐하고? 비우고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제공. 제공은 내용 증명. 그래야 무슨 지체가 된다? 이행지체. 비로소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뭐가 경과돼도, 기간이 경과돼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누구한테 배웠는지 진짜 잘 배웠네. 그런 게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그 109페이지 메뉴에 전세권자가 목적물 인도하여서나 말소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슨 이행관계 있으므로? 동시행관계 있으므로 또 동시행관계 있는 상태에서는 돈 안 주고 있어도 뭐 이자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반환한 이자 있다 없다? 없다. 자, 전세권의 우선 변제. 자, 요거 시험 문제 가끔씩 잘 출제합니다. 출제하는데 요거 한번 보자. 여러분 이제 요거는 경매인데, 경매 내용인데 요거 여러분 경매에서는
최초 저당권, 근저당권을 무슨 기준권리라는 말? 말소 기준권리. 자, 그러면 여기서 자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인데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자, 근데 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이렇게 표현한다. 자, 주어.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고 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다. 항상 주어. 무슨 건이?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누가? 전세권이 아까 주어 어느 거로 삼냐? 요거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또는 이제 저당권을 하면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뭐 후순위인 경우 같은 말이지. 선생님이 헷갈리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주어. 어쨌든 무슨 건이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 이제 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면 이때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다. 그럼 최초 담보는 어느 게 최초 담보고 저당권이지. 무슨 저당권이 무슨 기준 권리? 저당권만 소멸하고 앞에 있는 용익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요거 중요하다. 요거. 자,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인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원칙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근데 전세권자가 뭐를 요구했다면 배당. 배당을 요구했다면 뭐 신청했다면 몇 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요거 잘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요거 똑같다.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이렇게 했을 때 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말은 이거는 담보 무슨 건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그럼 말소 기준권리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요거 잘 내고 그지. 자, 그 다음 요거 1번 무슨 건 저당권 2번 전세권인데 자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 매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 매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요 두 개 잘 내고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이런 경우지. 자 1번 전세권 일부 됐습니까? 예. 요 방한칸 되겠습니까? 예. 그럼 2번 전세권 일부 요 A 일부 B 사람 다른 사람이지 그지? 하고 3번 무슨 건 저당권 요렇거든.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말소 몇 순위? 3순위지. 왜 요거 용익이잖아요. 최초 저당권 요 무슨 기준 권리? 요 경매를 신청했다고. 그럼 요 경매를 신청하면 저당권만 소멸하고 요 1번, 2번 일부 전세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죠. 근데 요 전세권자 요 사람만 배당을 신청했다고. 요 사람만 매수위로 배당받고 1순위. 요거는 배당 신청 안 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요거 잘 나온다. 그럼 요 사람이 배당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소멸한다. OX, X. 요 사람은 배당받고 일단 말소 기준 권리는 여전히 몇 순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책 보면 끝.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하고 요거서 시험 먼저 잘 출제한다니요. 전세권 원래 한 시간씩 일하면 안 되는데. 자 1번 저당권, 2번 무슨 건, 전세권 일부. 네, 됐습니까? 뭐 3번 저당권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일부 전세권자 자신이 경매할 수 있느냐? 경매 신청할 수 있냐? 못한다. 왜? 경매는 항상 어디에? 전부를 신청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내용은 알아도 아까 국어로 나왔을 때 주어가 중요하죠.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 신청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1번이 경매한다고 저당권자 항상 저당권이나 경매는 항상 어디에 미친다? 전체, 전부. 그치? 그럼 1번이 하면 무조건 뭐하고? 소멸하고. 그럼 전부 경매 대금에서 일부 전세권자지만 뭐 전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장.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개 기억하면 되겠지, 세 개. 그냥 전세권이 1번, 2번 저당권 요구하고, 그럼 전세권이 몇 번이 아닐 때? 1번이 아닐 때. 그지? 그 다음에, 일부 전세권자 요거. 맞습니까? 하고, 요거, 요거 하고. 네 개다, 그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요거 하면 완벽하게 끝난다.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잘 된다.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면 전부 경매대금에서 무슨 변제? 우선 변.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온다. 요거는 잘 안 나오고. 요거는 상급 문제, 상급. 근데 요거, 자. 만약에 저당권자 경매에서 선순위 일부 전세권 두 개가 있는데 1번 전세권자 배당 신청했다고 해서 2번 전세권자 당연히 소멸한다. OX, X. 요거는 배당 신청 안 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책 가지고 한번 확인합니다. 어디 하냐면은, 여러분, 그죠? 항상 경매는 얼마만큼 신청 경매는 항상 얼마만큼 경매해야 되노? 전부, 그렇지?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다른 사람이 경매하면은 배당에 참가해서 전부 경매대금에서 몇 순위로? 2순위로 우선 변제, 그렇지? 요거하고 자, 4번 갑니다. 저당권 전세권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전세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럼 자, 순서 만든다. 전세권이 몇 번? 1번. 저당권이 몇 번? 2번. 자, 전세권이 1번, 저당권이 2번, 요거, 그지? 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전세권자 경매하면 저당권, 저당권 똑같죠? 무슨 것? 그렇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저당권과 전세권은 함께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는다. 거기까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세권보다 후에 승립한, 자, 전세권이 1번, 저당권이 2번인데 전세권자보다 후에 승립한 무슨 권자가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게 무슨 칙? 원칙, 동그라미. 자, 근데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전세권자가 뭐를 요구하면은 배당을 요구한 때는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 받는다. 그치?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2번은 요거다. 전세권. 일부, 일부. 자,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A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한다 하더라도, 자, 요 상태에서는 일부 A, B 저당권인데,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전세권자 몇 번, 뭐, 누가 경락받아, 누가 배당을 신청했다? A가 배당을 신청했다. 경락이 됐을 때, 3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일단은 말소 기준 권리는 몇 순위? 3순위. 그럼 전세권은 원칙 소멸하지 않는데, 일부 전세권자 A가 배당을 신청했다고 해서 2번 B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2번 B는 배당을 신청 안 하면 무슨 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준보다 빠르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그거 지금 동그라미 일부를 목적으로는 A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한다 하더라도 A의 전세권 나중에 설정한 B의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경락으로 B의 전세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먼저 자 저당권이 몇 번? 1번 전세권이 2번 맞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무슨 것? 깨끗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파산한 경우 무슨 권을 갖는다? 별채권 자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면 원상이 회복해야 되고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수거하면은 설정자가 또 파세요 하면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맞습니까? 예. 물건은 두 개 있다. 사세요 파세요 몇 개 있다? 두 개. 그지? 자 2번 갑니다. 부속물 매수. 자 주어. 아까 했죠? 전세권자가 자기가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거하면은 설정자는 뭐 하세요? 파세요.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은 누가 파세요? 주어 설정자가 자 110페이지 무슨 자가? 설정자가 파세요 하는 때 끊고 주어가 중요하죠? 설정자는 소유자죠. 소유자가 파세요 하는 때 전세권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설정자 동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속물이 그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 전세권자는 요거는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게. 뭐 하세요? 사세요. 그러면 요 부속물 매수, 지상물 매수, 매수 청구 이런 말 붙으면 전부 다 강행 규정이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하다. 무슨 바? 모든 걸 박탈한다, 이게. 매수 청구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아까 필요비 넣어놓고 무슨 비만 있다? 유익비. 그러면 항상 유익비는 전가가 무슨 존? 현존. 누가 선택? 전세권 설정자가 무조건 소유자 선택. 되겠습니까? 예. 소유자는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그지? 전가액이나 지출액 중 선택하고 청구는 누가 하냐면 여전히 주어 무슨 권자가 청구? 전세권자가 청구한다. 그지? 이 경우 법원은 요 유익비에서는 기간 허여 있다 없다? 있고 필요비는 여기는 아니지만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허여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 잠깐 쉬었다가